가족 친지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명절이지만 곳곳에는 홀로 끼니를 챙기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웃의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양손엔 갈비 도시락이 들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선 집 안까지 들어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아흔을 앞둔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에 괜시리 미안함을 섞습니다. 젊은이들이 고생하지 않아요. 얼른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러고. 아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항상 매년 오니까요. 고마워요. 네. 골목골목 전달된 도시락은 20여 명의 점주들이 모여 하나하나 정성껏 굽고 담았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추석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따뜻한 손길이 안 닿는 독거 노인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송편과 도시락은 노원구 상계동 쪽방촌 일대 5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명절 인심을 미리 선물 받은 어르신의 호쾌한 덕담 한마디는 비좁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고 이렇게 늙은 이들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고맙고 이러니까 살 맞나.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